네, 종목갓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비도 왔다가 날씨도 좋았다가. 사실 어제 오늘 비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한 대로 흘러가진 않는데요. 일단 내일 중요한 물가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CPI를 주목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관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점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종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한번 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키워드는 굉장히 또 여러 개로 잡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게 전선과 전력 설비입니다.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뭐 정치인 테마주라든가 ESS, 에너지 저장장치 쪽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도 오늘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개별 종목군들 모멘텀에 따라서 각자 도생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벤트 중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종목갓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도에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날씨가 또 화창하다면 또 화창했죠. 오랜만에 굉장히 화창했는데 시장도 또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혼조세로 좀 마감을 지었죠. 네. 부분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네.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어제는 원전이 좀 뜨거웠더라면은 오늘은 좀 에너지 쪽으로 전력이나 전선 그리고 전력을 저장해주는 장치 ESS까지 좀 급등세를 보였었고 오후장에는 한동훈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앞으로 토론회가 한 5번 정도 이번 달 안에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 테마의 움직임도 보임으로써 정치 테마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CPI라든지 파월의 발언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 지표라든지 다 주목해보면서 대응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죠. 네. 한 4시 정도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상회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떠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반도체도 좀 움직임을 한 번 더 같이 동반 수급 유입 현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도 그럼 전망이 밝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를 지금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종목마다 좀 다를 네, 것 같아요. 네, 네. 종목이 어느 네. 거냐에 따라서 네. 네, 수급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종목과 엮인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내일 종목에 대한 고민점들은 여전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점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해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태양금속입니다. 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5%의 비중입니다. 제일 먼저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태양금속 오늘 종가 3,300원으로 확인되고요. 29.92% 상한가 같습니다. 이 태양금속 한동훈과 관련해서 오늘 저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이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야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사실 이 한동훈 관련주는 앞으로 조금 더 유명하지 않을까요? 어제 토론회가 있었었는데요. TV 토론회가 있었었는데 네. 토론회를 하고 나서 네. 지지율이 35.5% 월등하게 예, 지금 그렇군요. 1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네. 네. 7월 25일 날 네. 이제 출마 당 대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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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한동훈이 당 대표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리스크한 오늘 부분은 없나요? 아무래도 토론회가 앞으로 다음 주 한 다섯 네. 번 정도가 네. 내일도 또 토론회를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네 번 정도의 토론회가 더 이어지고 한 네. 번은 라디오도 또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변동폭을 좀 그릴 것 같은데 다만 2등, 3등 나경원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네. 다들 막 5%대, 10%대 월등하군요. 이래가지고 네. 35%대라서 굉장히 지금 월등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당대회 전까지는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7월 25일까지는 모멘텀이 지금 네. 살아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네. 토론회에서 어떤 말과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변동성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네. 좀 예상하고 있고 근데 네.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뭐 충분히 그렇죠. 네. 잘 하지 않을까 대처하지 네.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자 태양금속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태양금속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과거에 전고점 라인이 저항대 라인이 한 3,200원 라인, 3,200원을 딛고 나서 과거에 두 번 정도 부딪히고 나서 2월달, 3월달 그리고 나서 쭉 매물이 출회되면서 1,800원까지 눌렸다가 다시 반등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우하향 국면에서 단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던 거래량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던 그런 찰나인데 3,200원을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의미 있게 마감을 좀 지었던 것이 좀 포착이 되고 과거 고점이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될 수가 있어요. 내일 뭐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은 3,200원 정도까지 단기 지지선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지지선은 3,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3,800원인데 아직 좀 3,800원이 되려면은 좀 더 기다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7월 25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금속 잘 들어봤습니다. 7월 25일 전당대회까지 그 추세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3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효성중공업 오늘 종가 39만 원으로 현재 수익권이시고요. 오늘만 12% 상승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노르웨이에 변압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떴더라고요. 이런 개별 공시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 효성중공업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참 전망이 밝은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 네. 유일하게 오늘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 13%까지 급등세를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좀 보였던 것 같고 최근에 베트남 총리랑 좀 만남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까지 구축해 나가겠다라고까지 밝혔었고 증권가 전망도 목표가가 4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좀 높게 지금 상향 조정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벨로프 상단을 다 돌파하면서 중심선까지 돌파하면서 추세를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46만 원까지 보이다가 다시 눌림을 받아서 한 20주봉 부근에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파동 그리면서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N자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되돌림으로 42만 원, 43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목표가 42만원, 43만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 부근 39만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오늘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뭐 38만원대라든지 소폭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지만은
지지해주는 흐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들어옵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문이 열리네요. 님의 YC입니다. 17,96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신데 손실 중이시네요. YC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 1,590원으로 오늘 4% 빠졌습니다. 사실 6월 13일 날 22,95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던 이 YC가 현재는 조금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YC가 오늘 마이너스 네. 5% 정도 하락한 15,99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을 테스트를 통과할 것 같다, 임박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현재는 엔비디아가 블랙체를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공급이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러한 악재가 나오면서 최근에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저점을 높여지면서 추세를 전형적으로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보면은 6월 이때가 5월 30일이죠. 5월 30일 날 14,000원 부근을 바닥을 다지면서 23,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15,370원에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소폭 보였죠. 엔벨로프 중심선까지 올랐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60일선 부근이 관건일 것 같아요. 단기 지지선은 이 60일선 부근, 15,300원 라인이 지지라인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15,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반등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 네. 그리고 아까 TSMC도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했고 앞으로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발로 다시 반도체가 좀 수급이 유입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반등을 네.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충분히 본전가가 17,960원이면은 이 본전가 부분이 중심선인데 중심선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19,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목표가 1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지지선은 15,300원 부근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이제 호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SK하이닉스와 TSMC의 호실적을 잘 확인해보고 그 후에 또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84,0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신포스 은지행 화이팅, 특공대 전문가님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왔네요. 화이팅!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삼성전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87,800원입니다. 사실 7월 8일 날 88,600원까지 갔었던 8만전자였습니다. 오늘도 8만전자로 마무리를 졌는데, 삼성전자, 국민주죠? 네, 그렇죠. 어떻게 국민주죠?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뭐 목표가도 다 나름대로 다 다른 것 같아요. 12만 원도 간다,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야 뭐 다들. 네,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솔솔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유입도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8만 4천 원이신데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자, 보면은 5일선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발표가 될 것이고,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됐죠? 네. 증가세를 좀 보였죠. 보이면서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역시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기대감이 더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네. 삼성전자는 현재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8만 7천 원 라인에서 단기 네.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만 7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8만 7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8만 7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익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지 추세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26,9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올라올까요? 이렇게 왔는데 대덕전자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24,900원입니다. 오늘 11% 급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지금 사실 이 대덕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대덕전자 어떻게 보세요? 네, 대덕전자가 최근에 좀 하방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다만 AI 때문에 수요가 좀 증가될 것 같은 기대감, 그럼으로써 매출이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같이 동반 오늘 12%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올랐다가 실적이 만약에 실망스럽게 나오면은 다시 눌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매수가가 27,000원 라인이신데, 과거 지금 현재 저항대가 단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한 25,300원 라인, 23,500원에서 5월 16일 날 다시 고점 찍고 나서 악성 매물 출회되고 나서 돌파를 못하면서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2만 원대까지 흐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5,30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보겠고, 단기지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25,000원 라인 지지해주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면서 체결 강도 보면서, 체결량 보면서, 수급 보면서 25,3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추세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55,50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신데 매도해야 되는 단가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종가는 5만원이었습니다. 6월 18일 전고점 59,2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5만원까지 떨어진 오늘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8월달쯤에 네, 7월달은 좀 조정을 맞고 8월달쯤에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8월달이냐? 하락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 횡보하는 기간, 반등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아마 8월달쯤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55,000원에서 비중 5% 정도면은 추가 매수를 단행해도 좀 유효할 것 같아요. 평단을 좀 낮추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60일선 부근에서 항상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두 차례, 세 차례 정도가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추세는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60일선까지 현재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을 60일선을 과거에 지지한 이력이 세 번이나 있기 때문에 49,100원 라인, 49,10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추가 매수를 49,000원대에서 단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평단가를 확 낮춘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다행히도 5%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추가 매수에도 뭐 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은 빠져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6초, 5초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 타임어택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내일 저녁 8시 종목화질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웅덩이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수요일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전문가님의 별명이 또 등대 공대원이시잖아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우리 계좌를 지켜주는 단단한 등대이신데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조용했고 오늘도 굉장히 조용했단 말이에요. 아, 네, 미 증시 너무 좋고 일본 증시 너무 좋은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 예전에 혹시 한번 질문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아직도 못 가고 있으니까 너무 네네. 답답해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우리 국장은 네. 미증시를 좀 따라가기 때문에 미증시의 간밤에 어떤 게 좀 올랐는지에 네.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장에서 네. 좀 수익을 좀 적중률을 좀 높이시려면은 미장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하. 국장도 국장이지만은 미장에서 뭐 언전이 올랐는지 혹은 반도체가 올랐는지 엔비디아가 잘 가서 국장도 잘 가듯이 반도체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장을 항상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가는지 원전이 잘 가는지 테슬라가 잘 가는지 그 여부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가 있고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게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그 여부를 파악한다면은 더욱더 수익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에 좀 지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네. 왜요? 어제 제가 원전, 네. 기술주는 반도체, 네. 뭐 전력,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얘기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시간으로 다 급등했더라고요. 오, 네. 네, 원전은 어제 올랐고 전력은 오늘 올랐고 네, 이렇게 좀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화장품까지 같이 순환매를 돌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치 일정도 있기 네. 때문에 이 일정이 있는 쪽으로 단기간에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순환매를 잘 포착해서 돈의 움직이는 흐름을 파악해서 들어가시면 더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순환매 장세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전력이 잘 가면은 뭐 전력 저장 장치라든지 ESS 전선이라든지 네. 뭐 송전이라든지 네. 그런 쪽을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원전이 잘 가면은 에너지 쪽도 같이 다 보시면 비슷하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해놓는 게 좋겠고 아까도 뭐 미국 증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증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서 그런 흐름을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시작이 됐잖아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그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2분기에는 올라올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안을 또 보니까 종목들이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유통주가 지금 바닥을 찍었다면 지금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또 전망이 사실 네. 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네. 좀 눌린 만큼 네. 뭐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바닥을 찍어도 돈이 안 들어오면 사실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은 네. 오름세를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돈의 움직이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언제 실적 발표를 하는지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언제 뭐 8월 1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지 그럼 8월 한 실적은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같이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실적주 중에서 유통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찾아보니까 뭐 조선이라든가 스마트폰 부품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서 볼만한 종목군들도 있겠죠? 네, 그렇죠. 앞으로 이쪽 전망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네, 조선 쪽은 저도 예, 전망이 네. 좋다, 밝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끝나지 않은 ING 전쟁이 네. 지금 계속 네네. 진행 중이고, 그리고 해상 운임도 상하이 운임 지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3,730선까지 계속 오르막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과거에는 그냥 단기적으로 직진으로 갔더라면은 지금은 좀 우회해서 가죠. 우회해서 가는 만큼 가격이 올라서 봤기 때문에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전쟁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조선주도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품도 괜찮겠죠? 네, 스마트폰 부품은 어떤 아이폰 쪽이냐, 뭐. 네, 뭐 삼성도 있고 삼성, 아이폰도 있고. 네,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괜찮겠죠. 삼성 쪽은 최근에 어젠가 좀 악재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네. 아이폰이 더, AI 아이폰 16이 나오게 네. 되면은 삼성의 이제 수요가 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내려갈 없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무관하겠지만은 나와서 만약에 아이폰이 더 우세한, 흥행을 한다면은 네. 네 그런다면은 삼성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정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출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들이 일하면서 이런 걸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이 기법을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웅덩이 기법 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요. 네,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네,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웅덩이 기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웅덩이라는 게 움푹 물이 괴어 있는 거를 우리는 흔히 웅덩이라고 하죠. 그만큼 주식으로 치면은 바닥에 와 있다, 지하를 암시한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발목 부근에서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선취매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은 더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오르비텍이 나갔었죠.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기술주는 항상 기대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좀 출해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간다면은 더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달 말고 이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앞으로의 이슈가 있거나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웅덩이가 출현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들어간다면은 이 기법이 수익을 고수익으로 안겨드릴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웅덩이가 포착되는 일정을 짤막하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4일 날, 7월 17일이죠. 네, 체코, 못 바꿨네요. 체코 네. 신규 원전 수주가 발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원전 관련주들이 다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만큼 7월 17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올랐다 내려갔다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고. 네. 그리고 7월 16일 날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가 돼서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도 한국 화장품 제조는 11% 이상 급등 마감을 했더라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군이 있으니까 추세를 잘 타고 가는 종목 중에서 웅덩이가 출현되는 그런 종목을 컨택해서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 그리고 7월 17일 날 국내 최초로 글로벌 자율주행 컨퍼런스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아까 시간외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선반영돼서 오름세를 다 보여서 내일 아마 장중에 좀 갭상으로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그 중에서도 웅덩이가 출현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 그리고 8월 8일 날도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쪽이 또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가 출현되는 그런 종목을 포착해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애플이 아이폰 16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빨리 수익을 내려면은 기간이 좀 다가오는 일정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들어가면 되고요. 좀 중장기로 볼래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9월 달까지 볼래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애플 아이폰 16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들어가서 기간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서 고수익을 이끌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웅덩이가 발생한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월화수 딱 3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안 받아가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카메라 켜시면 됩니다.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고 조금 더 간추려서 매매 포인트를 들어보고 예시 종목으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텐데, 예시 종목이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세 종목인데 원익큐브, SPG 그리고 비트나인 이렇게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 종목도 모두 다 웅덩이가 나타났겠죠? 네, 신호가 포착됐고 웅덩이가 나온 다음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자, 매매 포인트 브리핑하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매매 포인트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물이 고인 그런 웅덩이가 반드시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웅덩이가 총 세 가지인데 추세 반전 웅덩이, 단기 반전 웅덩이, 장기 반전 웅덩이. 이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만약에 저점이 만 원이라면은 만 원을 계속 지지해 주는지, 매수세가 좀 받쳐 주는지 그 여부를 좀 포착하고 들어가면 보다 더 안전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오실레이터를 활용하면은, 오실레이터는 조정 시간을 좀 암시해요.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가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더 기간 소요 없이 적중률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시 종목으로 같이 보고 브리핑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원익큐브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20%까지 올랐다가 15%의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 원익큐브는 한동훈 관련주죠. 네. 오늘 한동훈 관련 테마가 급등세를 보여서 같이 얘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보면은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뿅 뜨고 나서 밑에 네모 박스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웅덩이를 암시하는 물이 고여 있는 게 세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물이 고여 있는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포착되자마자 화살표가 뿅 떴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좀 다지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때가 1,500원대였어요. 최저점이었는데 바닥을 3거래일 동안 다지더니 맨 아래 오실레이터 음봉이 점점 짧아지더니, 그러더니 오늘 거래량이 실리더니 오늘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웅덩이 기법만 알고 계셨더라면은 이 신호를 보고 매수를 대응했을 것이고, 그렇게 대응해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SPG라는 종목이에요. 로봇주죠. SPG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합동 공동 개발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개발을 해서 감속기 부품을 공급해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윗꼬리 달면서 10%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동 개발한 만큼 매출이 이제 더 발생하지 않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감속기를 공급해 주면서 매출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15% 이상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월 4일 날 화살표가 뿅 떴죠. 이때가 최저점입니다. 23,000원 라인이 최저점이었고, 밑에 보면은 바닥에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되죠.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 반전, 단기, 장기 웅덩이가 다 뜬 상황에서 오실레이터가 보면은 음봉이 오늘 확 짧아졌죠. 그러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오늘 15%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급등을 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시세 차익을 고수익까지 뭐 100%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잘만 잡으면은 고수익을 여러분들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비트나인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비트나인도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나서 이때 당시가 다음 날 최저점을 기록했죠. 바닥을 한 3거래일, 6거래일 지속적으로 거의 뭐 한 달 부근까지 저점 높여가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오늘 장중에 15%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가 윗꼬리가 다 출현했는데요. 자, 화살표가 왼쪽에 뿅 출현하고 나서 밑에 네모 박스 보시면은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합니다. 보시면은 추세 반전 웅덩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되고 나서 밑에 오실레이터 보면 어떻죠? 음봉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바닥은 지금 2200원대를 계속 지지하면서 음봉은 계속 오실레이터는 짧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짧아지면서 조정이 지금 끝나가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15%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그만큼 바닥을 받쳐주는지 여부를 보면서 오실레이터까지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배우면 이런 종목군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그렇다면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이 기법 정말 다 주시는 게 맞죠? 무료로 네. 누구나 신청만 주신다면은 국내든 외국인이든 다 상관없이 네. 보내드립니다. 정말 네. 국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다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신청만 해주시면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들으신 이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AS 받아볼게요. 몇 종목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틀 전에 받았던 따끈따끈한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850원, 시세가 3,08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보니까 그러니까 전고점 근처까지 3,070원까지 갔다가 지금 매물 소화하면서 3,000원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4% 내리면서 2,955원에 이 종목이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님이 어제 주셨던 전략이 3,030원을 단기 지지선으로 잡고 1차 목표가까지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지선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토해내면 안 되니까 종가 기준으로 3,03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익절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이죠. 자, 오르비텍을 추천드렸던 모멘텀부터 보고 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르비텍은요, 원전 관련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민주당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빠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확정이 추진이 돼야, 그래야지만 대선을 다시 한번 좀 도전하는구나를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인 만큼 7월 21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7월 17일 날도 체코 이제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기대감이 큰 만큼 받쳐주는 물량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이 블랙록 이제 대만 태양광 기업에 좀 투자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다고 브리핑을 해드렸었고, 9월 달에 이제 토론회가 또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3,030원을 이탈하면서 전일 종가를 이탈하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900원까지 내려왔다가 소폭 밑꼬리 달면서 55원에 마감을 지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은 단기 지지선은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 2,900원이 단기 지지선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재차 되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2,900원에서 뭐 800 뭐 50원이라든지 50원 뛰기로 30원 뛰기로 소폭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횡보 구간을 좀 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오르비텍이 크게 다른 종목들보다 크게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횡보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돌림으로 오름세를 보인다면은 전일 고점 부근 3,080원, 3,080원, 70원 요 라인에서 수익을 안전하게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목표가 3,2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보가 예상되고 이 종목은 단기 지지선이 2,900원이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 저희가 3,120원까지 지켜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의 흐름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덕양산업이고요. 저희가 어제 받은 조금 더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매수가가 4,080원, 시세가 4,23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3.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주고 하루 만에 수익을 안겨줬고요.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1차 목표가가 4,500원이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대로 홀딩할까요? 네,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뭐 투자 매매 포지션이 나는 하루 당일 수익을 좀 거둔다라고 단타. 네, 단타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수익을 거두시면 될 것 같고 좀 장기로 좀 봐야겠다. 장기로 좀 보고 싶다. 나는 기아 실적이 나올 때까지도 볼 거고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 때까지 계속 볼 거다. 장기로 좀 볼 거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장기로 들고 가도 무관합니다. 네,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덕양산업이 모멘텀이 기아가 7월 25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현대차가 8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한다. 근데 역대 2분기가 역대 최대치 무려 합산 매출이 71조 정도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서 덕양산업이 고객사로 현대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같이 이제 덕양산업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AS를 단기적으로 보냈던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냈던 거 이렇게 두 종목씩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예, 차트 보면서 같이 브리핑할게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일봉 차트인데요. 이 화살표가 떴을 때가 거의 웅덩이가 출현했던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4,000원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이상은 6거래일 동안 4,200원 라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게 벌써 한 3번 정도가 돼요. 오늘까지. 그렇기 때문에 4,200원을 돌파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4,200원을 돌파해 준다면은 300원 중심선까지 두드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과거에도 중심선까지 6월 17일 날 돌파하는 흐름을 4,700원까지 보였으나 중심선에서 다시 말아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 라인 4,300원까지 4,300원도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오늘 급등했던 상한가 같던 태양금속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장 초반에 좀 오름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바닥 계속 내려갔는데 좀 이제 반등을 좀 고개를 보이려는지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같이 자동차 부품주도 좀 움직임 소폭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종목은 이제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단기로 할지 장기로 할지 결정하신 다음에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실적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장기로 보신다면 조금 더 길게 봐도 홀딩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4,2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5월 28일 엑시콘이고요. 매수가는 21,100원, 시세가 25,150원까지 나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을 절반 챙기고 21,000원 지지선을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뭐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거지만 이런 종목들이 좀 끼 있는 종목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의 흐름이 좀 재밌어서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고점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모멘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엑시콘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CXL 관련주로서 삼성이 HBM이 늦어져서 CXL을 팀 단위로 꾸려서 더 속도를 내려고 있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엑시콘이 삼성전자 S 기업에게 제품을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엑시콘이 좀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과 함께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후반에 엑시콘이 이제 삼성전자에게 발탁이 돼서 그런 다음에 23,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21,000원이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25,000원까지 두드리더니 지금 거의 횡보 구간에 있어요. 추세는 전형적으로 저점을 높여지면서 고점도 계속 두드리면서 그냥 박스권 안에서 21,000원에서 23,000원, 4,000원 이 라인에서 좀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는 11선 부근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22,000원 라인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오늘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만큼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이 엔비디아에게 공급하는 게 좀 늦어지면서 그럼 당연히 CXL이 더 개발에 속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수급이 다시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흐름이 좀 횡보 구간을 계속 다질 것 같은데 유효할 것 같습니다. 2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의견 드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24,000원, 25,000원 라인에서 다시 되돌림 보여준다면은 수익 챙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시콘 21,0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AS 받아볼게요. HLB고요. 5월 21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48,500원, 시세가 98,100원까지 나와서 이 종목은 누적 수익률이 102%가 넘어가고 있는 엄청난 효자 종목이에요. 보니까 단기 목표가가 99,000원, 단기 지지선은 9만원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잘 버텼습니다. 93,700원, 1.4%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그대로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그대로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승인 불발하고 나서 다시 이제 FDA 승인 재추진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요. 자, 차트를 보고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보시면은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종목도 급등했다가 단기적으로 5거래일 이상 오름세를 보이다가 3거래일 동안 9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9만 4천 원에서 저항을 맞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전략 유효합니다. 9만 원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수요일 우리 전문가님의 언박싱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은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오늘은 반도체입니다. 왜 웃으세요? 오늘은 반도체고요. 반도체요? 앞서 아무래도 힌트를 좀 드린 만큼 네, 아까 TSMC 얘기도 좀 했던 만큼 네. TSMC를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지 않나요? 아, 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종목이 코스닥 시가총액 8위 종목이고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고 고객사도 굉장히 탄탄한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에 약간 그 공룡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 종목을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종목을 지금 가져오실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종종 하죠. 네. 네, 이 종목을 가져오실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분들이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좋았으면 좋겠네요. 아, 네네. 네, 공룡처럼 좀 쿵쿵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이 바로 리노공업인데 이 종목이 어디에서 웅덩이가 발생을 했는지 저희가 또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리노공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하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이나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록했듯이
어닝 시즌이죠. SK 하이닉스도 7월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 그런 기간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나온다면은 반도체 쪽이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TSMC가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오늘 오후 한 4시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나 증가하고 있어서 프리장에서 이미 2% 뛰기, 3% 뛰기 오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움직임이 다시 한번 미국장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서 동반 내일 시장에서 다시 좋은 흐름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서 8월 12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 실적 때문에 더 한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화면 빠르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요. 자, 2023년도부터 4년도 그리고 5년도 전망 실적 전망치 영업 실적 추이인데요. 자, 연별로 보면요. 작년에는 2500억 정도 네,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에 2,900억 정도 달성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분기별 실적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요. 맨 첫 번째 칸 보면요. 1분기에 거의 400억대를 벌던 회사가 지금 1년 후에 지금 1분기에 얼마 벌었죠? 700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지금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까지 해서 3,300억까지 전망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에 제일 매출액을 많이 일으키는 거는 매출액 중에서 네. IC 테스트 소켓이 가장 2천억 정도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리노핀이라든지 기타 의료기기가 뒤이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역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14억 정도를 벌었는데 올해 130억 정도, 1,300억 정도, 1,100억에서 1,300억 정도 소폭 증가세를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1,5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AI 수요가 확대되고 확대될수록 리노공업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연히 재무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은 자 이건 기사인데 오늘 7월 10일자 날짜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신규 리포트가 발행했는데 리노공업에 대해서 목표가를 투자 의견을 매수로 돌리고 AI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목표가를 36만 원까지 유지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빠르게 보면요 밑에 하단에 화살표가 뿅 떴죠. 뿅 뜨고 나서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떴어요. 추세 전환, 단기, 장기 추세가 모두 뜬 상황에서 오실레이터 어떻게 됐죠? 조정이 끝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음봉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웅덩이가 떴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되돌림으로 과거에 30만 원대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되돌림을 좀 예상해 보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보면은 주봉상 추세를 빠르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과거에 지지받던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웅덩이가 모두 발생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 지금 바로 매수 전략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날씨가 참 오락가락합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좀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일도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